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저희 집 옥상입니다. 옥상다육 소식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잠깐 영상에 담아 보는데요. 오, 다육들이 엄청 예뻐져서 제가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오늘은 마구마구 제가 키우고 있는 옥상다육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앞에 있는 여기는 이제 하우스 안에 있는 창들이에요. 창들 빛감이 너무 예뻐졌고, 그리고 이제 중앙에도 이렇게 다육들이 있지만, 제가 여기 오늘은, 여기 뒤에, 뒤에 부분에 있는 창들을 집중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동안에 제 다육 영상, 제 영상을 보셨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어떤 아이였는지는 기억하실 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쉽게 쉽게 잊어버리니까, 제가 오랜만에 다육도 보여드릴게요. 먼저요, 제가, 요런 아이들은 애니맥스예요. 지금 창인데 저희 집 다육들은 요렇게 살이 너무너무 예쁘게 쪄 있어요. 입장은 짧고 처음에 가져왔을 때도 이런 모습이 없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것만도 다행인 거죠. 더 데리고 와서 아이들 얼굴 변화에 처음 그대로의 모습을 계속 모습으로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얼굴이 다육들이 수시로 변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본 모습을 언젠간 또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애니맥스라는 창인데 요 아이는 그대로 그 모습을 지켜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충화농원에서 데려온 아이 똑같이 애니맥스인데 이렇게 얼굴이 다르죠. 충화농원에 있는 다육들은 거의 얼굴이 실생 아가들이 많아서 좀 다른 경우가 많았고요. 많았고요. 제가 소개할 때도. 그다음에 애니맥스가 이렇게 예쁘게 지금 지켜주고 있고, 허니핑크 보세요, 여러분. 너무 이쁘죠,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얼굴이 좀 수영이 이제 여기 하엽들라고 나가네요. 여기 가위질로 해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자국을 내주면 거기서 수분이 빠져나와서 빨리 그 하엽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영을 맞춰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제가 그냥 가위질을 하지 않고 이렇게 좀 돌려줬어요, 방향을. 그랬더니 조금 이제 수영에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허니핑크입니다. 이거 빨갛게 물 들어오는 허니핑크 이쁘죠? 그리고 저희 집에 이 아이가 이름 마리나, 메리나, 메리나, 메리나. 아이고 내 새끼 이름도 제대로 못 외우고 메리나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지금 빨간 손톱을 유지해주면서 너무너무 예뻐지고 있어요. 지금 물이 고파요. 사실 물을 줘야 되는데 요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뿌려주거든요. 오늘 월요일이라서 좀 주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좀 놓쳤어요. 시간을 저녁 때 와서 시간 되면 한번 또 뿌려주고 그리고 재워야 될것 같아요. 날씨가 더운 날은요 밤에 물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했거든요. 낮보다는 겨울은 이제 낮에 따뜻한 날 주는 게 좋고 여름 날씨가 더워지면 선선한 새벽이나 아니면 저녁 늦게 주는 게 오히려 더 아이들한테 좋다는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허니핑크, 그다음 메리나 얼굴이 비슷비슷하지만 둘이 다릅니다, 그렇죠? 달라요, 이렇게 다르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아이예요.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아이. 아 말을 잘해야지. 아 거가 달라서 한국어는 그죠? 이거는 신라이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묵은둥이 목대가 굵습니다, 아주 아주. 신라이 군생이 이렇게 예뻐지고 있고 아이보리, 아이보리 보세요. 아이보리 아이도 진짜 오래됐는데 저희 집. 색깔 너무 예쁘게 지금 이렇게 잘 있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이름 뭔지 아세요? 굉장히 진한 손톱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을 이 아이가 먼디예요. 먼디. 제이크 먼디. 제이크 먼디도 되고 먼디도 되고 색깔이 엄청 진하게 먼디도 얼굴들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러고 이거 너무 예뻐지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애는 배션금. 배션금 금쯔 이렇게 잘 있고 스포클론. 스포클론 이쁘죠? 이 아이 스포클론이 맞나? 이름표 없네. 스포클론일 거예요, 아마. 대형조. 스포클론. 요 아이는 라자아가 같고, 요 아이는 일본 신라입니다. 이 앞에 있는 아이보다 얼굴이 크고, 이 아이는 좀 작고, 짱짱이 크고 있고, 뒤에 신라이 똑같고요. 저희 집 루돌프 보세요. 너무 루돌프가 이렇게 예뻐져요. 자구도 나오고, 목대도 생기면서 이렇게 예뻐지게 크거든요. 루돌프. 그다음에 이 아이 플로리디티 군생 크죠? 대품입니다. 이렇게 잘 있고 이 아이는 이게 누구더라? 아름다운 사장님께서 정말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뿌리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올려놨는데 지금 이제 �뿌리 다안 움직이죠? 또 뿌리 다 나와서 이렇게 크고 있어요. 크고 있고 인디언 바순 보세요.
엄청 크죠? 인디 아마존. 이 아이도 지금 여기 분해서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원종 에보니 교배종, 로제. 로제가 있어요, 여기. 입장 이거를 잘라 먹었어요. 어디서 잘라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 아이 로제예요. 로제. 로제 아시죠? 로제고, 요 아이가 독일 샴페인. 독일 샴페인. 이렇게 잘 커지고 있고, 피가르도 있네요. 피가르, 창들, 디에고 선셋. 이런 아이들은 어디서 데려왔냐면, 삼보들 다육 창들. 작년에 제가 데려와서 심었어요. 이 아이도 로제네요, 로제. 그 다음에 트로이. 트로이 이쁘죠? 트로이 보세요. 트로이가 이런 빛감을 내더라고요. 몰랐어요. 이렇게 예쁜지. 트로이가 이쁘더라고요. 가운데부터 이렇게 색칠하면서, 물을 들여주는 모습 너무 아름답고, 여기, 명찰 봐야죠. 오팔리나 군생 보세요. 와, 오팔리나 군생도 이렇게 오래 키우면 이런 빛감을 내요. 핑크빛으로 해서 100분 올려주고 있고, 아, 얘 이름 모르겠어요. 얘 이름 찾아야 돼. 색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아, 너무 좋아. 이쁜 아이들. 뭐. 라조야가 이렇게 쳐라. 처음에 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는 굉장히 뭐라 하지? 노란빛이었는데 지금 물을 줬더니 막 성장하고 있나 봐요. 초록빛으로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이도 이제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라즈아가 아니 뭐 라즈베리 아이스인데 이제 뿌리 나오고 있어요. 이제 여기 이 아이는 한몸 아니에요. 막 분리돼가지고 제가 끼어 갖고 심었거든요. 이제 뿌리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요 아이가 매직아이네요. 매직아이. 여기 저 창들 이쪽에는 창들을 모아놔서 원종 루시아. 이 아이 루시아. 이 아이가 이름표가 없는데 몰게인이 아닐까 싶어요. 몰게인 같아요. 블랙 사바스하고 많이 닮은 몰게인. 그다음에 야생 콜로라타도 이렇게 있고, 요런 기댄 쌍두 창입니다. 이런 거 이름표 어디 갔을까요? 이름표가 없네. 어디서 들어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 아이도 에보니 마리아 종류인데. 가운데 이렇게 하얀 힘줄 같은 게 있는 거 봐서 탈론 이쪽이 아닐까 스터닝은 아닌 것 같고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 이 아이는 아마 볼텐시스 그런 아이인가? 애기 내고 있네요. 여기 자고 가는. 이 아이 아가 보이데스 저기 뭐지? 기억 안 나. 이 아이가 그거예요. 치아와큼. 금이 사라졌어. 치아금이라고 가져와서 심은 건데 금이 사라졌어요. 뿌리 활짝 되고 나서 금이 사라졌네. 그리고 미국 원종 에보니 창, 유럽 에보니 있고 저 뒤에 길바. 아우 하엽되어져야겠다. 하엽되어야겠어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제가 분갈이한 길바, 레드 길바 이 아이가. 레드 길바고 초코에서 데려온 아이 블루진. 이쁘죠? 블루진. 오렌지 에보니 이런 아이 있고 이 문스톤 저희 집에 문스톤. 이거 창이 아닌 집시가, 연봉인가? 연봉이 여기 있습니다. 연봉. 굉장히 오래된 아이인데요. 유일하게 여기가 있네. 키트리네. 키트리네 있고. 여기 뒤에 있는 아이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아니, 중앙에 있는? 뒤에 있는. 뒤에 있는 아이들. 핑크 루비, 라즈아가 이런 아이들. 지금 햇볕이 약간 들면 이렇게 초록빛으로 올라와요. 여기 빅터레이터 있고. 여기 보면, 아이고, 자라서, 이 아이 이름표를 안 꺼내. 아이고, 탈론 여기 있네. 탈론 살찐 거 보세요. 탈론, 여기 밑에 있는 아이들을 모르겠고, 리틀 뷰티가 이렇게 다 구멍나무가 됐어요. 굉장히 오래 키우는 아이. 와, 여기 아메치스가 있네. 아메치스가 있습니다. 가운데. 건강하게 아주 잘 커지고 있네요. 아메치스 여기다 갖다 놨네. 라즈베리 아이스 이렇게 있고 아메치스. 수영 멋있다. 그죠? 수영 멋있어요. 저기 뒤에는 이제 큰 창들 손이 안 닿아서 그쪽으로 보여드리고 반대쪽으로 와서 애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닭들은 분갈이한 지 얼마 안된 최근에 분갈이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임브리카타. 얘도 이제 뿌리 나오나 봐요. 안 움직이네요. 여기는 다크 초콜릿 군생이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분갈이한 점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여기 초록 녹빛이 가운데 많이 보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뿌리가 나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 활착이 됐습니다. 됐어요. 여기 보시면 옆에도 돌기 말이야. 금. 돌기 많이 나왔어. 이 아이도 분갈이 했는데 뿌리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만져보면 딱 느낌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 분갈이하고 한번 살짝 흔들어 보세요. 그럼. 그리고 뿌리 나오고 안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도 굉장히 심을 때 핑크니 뭔데 되게 시들시들 했었어요. 지금 엄청 많이 지금 짱짱해졌거든요. 아이고. 지금 뿌리가 나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핑크니모. 이건 이제 보랏빛으로 진하게 물 들어줄 거고, 골드윙 옆에. 이런 아이들은 다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돼. 아이들. 야생에 보니 비닐내에서 들어온 아이고. 와, 이 아이가 잔다크. 빨갛게 물 들어주는. 실루엣도 여기 딱 분갈이하고 있고. 여기든 블루 엘프고 이런 아이들도 최근에 분갈이한 거고, 다 성장하느라고. 이거 보세요. 얼굴 빛감이 거의 녹빛으로. 여기 이 아이도 그렇고. 와, 골든글로우 너무 이뻐졌네. 이 아이 누브라. 저 가운데 와서, 저걸로 와서. 제주도에서 데려온 아이 발디 색깔 완전 바뀌었죠. 이 아이도 지금 뿌리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보여드렸을 때 완전 찐 보라색이었거든요. 이렇게 바뀌어요, 색깔이. 가을 되면 이렇게 이제 여름이라서 성장하는 게 있어서 성장하다가 가을 되면 또 그 색깔 보여줄 거예요. 처음에 데려왔던 그 색깔을. 여기 이것도 완전 바뀌었어요. 이거 다보떼기랑 와서 분갈이한 거거든요. 그때 진짜 이렇게 피멍이 엄청 많이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떼어주고. 완전 다른 얼굴이 됐죠. 하얗도 중간중간 떼주고. 이것도 최근에 분갈이한 거, 볼게인이랑 이런 아이들. 지금 막 송아가루가 엄청 날리고 있네요. 천지 너무 이쁘죠? 천지. 이거는 신한농원에서 판매했던,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희 집 룬데리 꽃피네요? 와, 꽃핀다. 룬데리 꽃펴요. 지난번에 몽우리 만졌었는데 꽃빛 꽃대 올라오네. 꽃이 되게 이쁘거든요, 룬데리가. 꽃 보려고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육을 키우시는 분들께서. 야, 또 핑크핑크하게 꽃봉우리 올라오는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미나이. 수연 너무 건강하게 잘 있고. 마커스 이 아이가 작년 여름에 탄저병을 앓은 아이인데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고. 디케인. 여기 지금 타이니 버거. 이거 분갈이한 아이들 지금 여기 중앙에는 한 달 정도 된 거예요. 거의 다 뿌리를 나와서 살고 있어요. 아주 짱짱합니다. 이것도 다크 초콜릿 여기도 있네. 그 이런 아이들을, 이 아이 이름 뭘까? 이 아이 뭐지? 이름표 없으면. 이 허니핑크가 여기 작은 아이 있네요. 아까 허니핑크 큰 거 보여드렸죠? 여기도 있고. 로망, 카시오 조금. 지금 송아가루가 잔뜩 앉아져 있어서 물 한번 저녁에 와서 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칫솔송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그 핑크 칫솔송이라고 해서 가게대가 좀 있는 아이. 이렇게 분갈이했더니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네. 이 아이 로치. 봤어요? 로치? 초연. 초연입니다. 이 아이 군생. 초연. 다이빗도 얼굴 보면 이것도 마커스 여기도 있네. 어디서 데려왔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너무 오래된 건 또 모르고, 이름표 없으면 또 모르겠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옥상 다육들 제가 분갈이하고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거는 진짜 오랜만이죠. 여기도 다크 초콜릿이 있네. 다크 초콜릿 얼굴들이 거의 다르네. 농장마다. 이거는 명심 이다육표 다크 초콜릿. 이거는 초코다육에서 데려온 다크 초콜릿. 아도르. 그죠? 얼굴들이 다르죠? 홍시. 페블스. 이 아이는 체리 로즈. 이렇게 분갈이 하고 지금 다육들 거의 다 뿌리가 나와서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 보여드렸어요. 이거 라디칸스 그때 분갈이 했잖아요. 이거 보세요. 살고 있어요. 이 아이 또 뿌리 냈어요. 초록빛 바뀐 거 보세요. 그리고 꽃은 정말 오래가요. 꽃은 이제 조금 있으면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갈색으로 변했죠? 하얀색 꽃이. 요것도 뿌리 다 나왔네요. 입장이 아주 통통하고 새끼를 정말 잘 내고 있어요. 자고 나온 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옥상 다육 근황 앞과 뒤 중앙 아이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이 아이도 레드라인. 레드와인이 제가 왜 많이 있었나 봐요.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레드와인이 이렇게 변해가죠. 초록빛, 그 다음에 이런빛, 그 다음에 완전 맑은 분홍빛으로 바뀝니다. 얘도 너무 예쁘다. 이 아이 뭐지? 이 아이도 왜 이런 표를 안 꽂아놨지? 이름표. 이름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디 영상에 보면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옥상에 있는 다육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기 끝에 스프레드 말이야, 분갈이 한 거다. 와, 얘도 잘 크고 있네요. 주성 메리그리. 이 아이들이 가격대가 상당한 애들이었잖아요. 너무 예쁜데요. 로사로아가 저기 방울의 다육에서 이쪽으로 갈까? 뿔이 나오고 있네요. 이게 로사로아예요. 이쁘죠? 로사로아,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뭐지? 어떻게 이렇게 꽂아놓을까? 자신만만한 건 뭐야? 이름 안 잊어버리겠다고. 렉서스. 렉서스. 렉서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할, 더 길어질 것 같아서요.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날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